크리스마스 산타빙후 초보자도 쉽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큰 종이컵 4개와 작은 종이컵 1개를 준비해주세요. 교관한 비누액 전체에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넣어서 화이트 색상을 베이스로 만들어줄게요. 디자인에 따라 화이트를 넣는 방법은 다 다르답니다. 산타빙후 마지막에 올리는 초록색 홍지머리 용량을 제일 먼저 작은 종이컵에 60g을 옮겨 담아주세요. 색소는 그린 옥사이드를 사용할 거예요. 만약 다른 색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원하시는 색상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큰 종이컵 2개에 60g을 뺀 나머지 비누액을 전부 나눠 담아주세요. 2분의 1은 빨간색 전체의 용량이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화이트와 얼굴 3개 사용할 용량이에요. 초보자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트레이스의 용량이 가는 시간 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울을 적게 사용하는 방법이랍니다. 눈으로 봤을 때 똑같은 용량으로 나눠 담아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빨간 색상은 레드 옥사이드와 피그먼트 핑크색을 사용할 건데요. 레드를 2, 그리고 피그먼트 핑크 색상을 1, 2대 1 비율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레드 옥사이드만 사용했을 때보다 핑크 피그먼트 색상을 넣어주면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색소가 최대한 뭉치지 않게 비누액과 잘 섞어주세요. 잘 섞은 레드 비누액은요, 옆으로 살짝 치워두고요. 나머지 반은 또 다른 종이컵에 반으로 나눠주세요. 두 등분으로 나누고 나면 한쪽은 화이트 색상이고요. 한쪽은 얼굴 색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화이트를 또 반으로 나눠주세요. 화이트는 얼굴 위 아랫부분에 올려 쌓기 위해서 두 등분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의 비율을 배분하는 건 끝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디자인 비누 비율 배분을 쉽게 하는 방법으로 잘 올려보도록 노력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얼굴 색상이에요. 각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원하는 얼굴 색상은 로즈골드가 제일 적합했어요. 그래서 로즈골드 색상을 소량 넣어가지고 섞으면 얼굴 색상이랑 가장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 비누액을 다 섞으면 모두 준비가 된 거랍니다. 이제부터 몰드에 층층이 쌓아서 올릴 건데요. 제일 먼저 빨간색 비누액을 100g 정도 바닥에 깔아줄 거예요. 100g만 딱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0g을 다 묻고 나면 위 하얀색을 올릴 건데요. 우리 아까 전에 분배해놨던 색소들을 다 짤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할 거예요. 제일 먼저 이제 하얀색을 뿌려서 올려주세요. 얇게 얇게 펴서 짜줘야지 모두 채워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비누액을 짜실 때에는 너무 있는 힘껏 짜버리면 밑에 층에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얹혀질 정도의 힘을 조절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저로 평평하게 한 번 더 다듬어 줄게요. 자, 그럼 흰색을 다 다듬고 나서 다음에 올릴 거는 바로 입과 눈이에요. 눈과 입은 빨대에 MP 비누를 넣어서 만드는데요. 입은 굵은 빨대에 넣어서 굳힌 뒤 잘라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은 얇은 빨대에다가 넣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MP 비누를 올려주실 때에는 사뿐히 올려주시면 되고 가운데에 눌러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너무 많이 눌러서도 안 되고 3분의 1 정도 아니면 절반 정도만 들어가게끔 올려서 얹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얼굴 색깔을 올려줄 텐데요. 양쪽을 먼저 채운 뒤에 그 다음 가운데까지 모두 채워서 평평하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평평하게 다 쌓은 뒤에는 수저로 한번 매끈하게 정리를 해준답니다. 정리를 한 뒤에는 이제 눈을 올려줄 텐데요. 눈은 양쪽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천천히 올려서 3분의 2 조금 더 넘게 잠기게끔 손가락으로 살짝살짝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수저로 얘네들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점도가
아프면 얘네들이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레이스 조절을 꼭 잘 해주시길 바래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얀색 짤주머니 한 개 더 남았죠? 걔네를 촘촘히 쌓아서 덮어줄 거예요. 그리고 수저로 여전히 정리를 한 뒤에 다음은 빨간색 비누액을 쌓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엔 머리를 조금 더 봉긋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양옆을 쓸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러 번 다듬다 보면 를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깍지는 원하시는 깍지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하나씩 짜서 올려주시면 끝. 그리고 마지막으로 펄까지 뭉치지 않게 잘 뿌려주시면 모두 완성됩니다. 자, 그럼 24시간 동안 보온을 하고 꺼내신 뒤에 커팅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아니면 조금 더 몇 시간 정도 일찍 꺼내기도 한답니다. 아마 모두들 레시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단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눈이랑 입이랑 제가 원했던 위치에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꽁지머리도 귀엽게 잘 올라간 것 같고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될 것 같네요. 쉽게 만드는 방법을 전달해 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자, 그럼 한번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만들어보세요.